이번에는 C1. 강곱슬 펌제요. 지금 손상머리인데 강곱슬 펌제를 쓰세요 라고 하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복부라는 게 이런.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와, 이게 엄청나죠? 네. 물미역 같지 않나요? 네. 굉장히 건강하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잘 됩니다. 반갑습니다. 열번김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고객님은요, 아까 이렇게 중단발이셨어요. 무거운 중단발이었는데 이제 봄이 오나봐요. 그래서 리프 디스커넥션을 해서 리프 컷으로 해서 보부, 리프 보부 컷을 지금 컷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이롱으로 그냥 굵은 펌을 할 거야. 나온 듯 안 나온 듯. 그러니까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1차적으로 모발을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염색 모발에다가 약간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직모인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이 탄산수인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오셔야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쉬워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복부 펌으로 해서 또 오늘 할 건데 피카에 C라인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손상모지만 C2로 들어갑니다.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피카의 장점은 뭐라 그랬어요? 전처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전처리를 먼저 하다 보면 고객님도 지치고 우리도 지쳐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이롱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서 하시면 레시피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젖은 모발 상태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할 건데 이번에는 C1 강곱슬 펌제요. 지금 손상머리인데 강곱슬 펌제를 쓰세요 라고 하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복부라는 게 이거라는 게. 자, C1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 펌프하고요. 오일 펌프 이렇게 해서 믹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살짝 살포시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걷어내주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와, 이게 엄청나죠? 네, 물미역 같지 않나요? 네, 굉장히 건강하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잠수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트리플 담수라 그래가지고 제가 물에서 또 담수 연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폴리, 힐,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림이라고 해서 저희 피카에 있는 크림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수분 조절하고 지금 앞쪽에는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서 와인딩이 끝났고요. 자, 백파트부터 할 건데 지금 보시면 골덴 여기에 뿌리 살리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두껍게 뜨죠? 두껍게 길게. 네. 저희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기 때문에 두껍게 뜨면서 길게 잡으셔야 돼요. 피카의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 두상 각도에 맞춰서 그냥 길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3mm. 와우, 길죠? 13mm로 해서 자, 45도 해서 자, 90도에서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16mm로 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45도 그 다음에 자, 글러브를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어때요?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겠죠? 바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19mm.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와인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쭉 잡으신 다음에 저는 롱아이롱의 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길게 잡으셔가지고 예, 자, 여기서 네, 조금 기다려주시면 예, 수분이 만약에 아이롱이 안 돌아간다는 건 수분이 많다는 거겠죠. 예, 건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자, 글러브 안으로 모발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 공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회전을 하시면서 자, 이 아이롱이 길다 하셨잖아요. 아이롱의 열 면적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수분이 이제부터는 빨리 건조가 되면서 네, 이래야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mm로 하나 했어요. 두 번째 판넬로. 네, 두 번째 판넬도 제가 길게 잡을게요. 와우. 이거는요,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저희 피카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13mm로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글러브가 45도, 그 다음에 글러브가 90도. 네. 자,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어때요? 네, 두상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자연스럽게 산다는 얘기겠죠. 이 상태에서 16mm. 굉장히 길죠? 16mm로 잡아서 짧게 잡고 쓰시더라고요. 아니요, 길게 잡고 쓰세요. 네. 긴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는 예,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와, 엄청 많이 잡죠. 이 상태에서 22mm예요. 22mm도 굉장히 길죠. 그런데 가벼워요. 네. 그냥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공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네, 이렇게 멋진 와 멋있어요. 자, 계속해서 진행이 나와요.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저는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볼륨만 가볍게 맑게 줄 거예요. 그래서 자,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 또 22mm로 해볼게요. 이 친구가 22mm인데 굉장히 길어요. 네. 자, 안 돌아갈 때는 어디 가라 했어요? 기다리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폴리를 뿌리는 거는 윤기도 얻을 수 있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질 않아서 모발 끝이 경화가 되지 않겠죠. 예,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원장님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네 번째 자, 폴리 다시 한번 분사하고요. 자, 네 번째 분사하신 다음에 빛을 예쁘게 하시고요. 이번엔 19mm. 자, 이 머리는 제가 보보로 해서 디스커넥션을 해서 그러니까 여자 리프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프 단발 컷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냥 볼륨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웨이브를 준다는 게 아니라 예, 약간 볼륨 있는 폼 있죠. 드라이 펌. 예, 살짝만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 뭔지 예, 그러기 위해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륨만. 네, 볼륨 매직은 또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아이롱이 이럴 때 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백파트랑 골든 프런트하고 백파트는 다 됐어요. 좌우 우측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한번 해볼게요.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여기도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뿌리 살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길죠? 22mm입니다. 네. 자, 제가 포인트만 주고 싶은 데만 네, 강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스륵스륵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더 매력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피카이 롱 아이롱을 만나고 나서 네, 뭐라 그럴까요? 아이롱을 그동안 하면서 자신이 있었지만 더 자신이 붙은 것 같아요. 네. 폴리 분사하고 자,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예, 길죠? 예, 22mm입니다. 자,
22mm로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볼륨만 가볍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어머, 우측은 벌써 끝났어요. 두 개로 해서.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제가 폴리를 분사할 거예요. 폴리는 뭐랄까요, 윤기도 많이 나게 해주시고 또 수분 조절도 하게 해주고 또 어때요? 네, 내가 원하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잡으시고 네, 자, 우리가 사이드는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사이드는 볼륨 없이 예, 그러니까 뿌리를 살려주지 않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자. 좌측의 마지막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2mm로 그냥 자연스럽게 잡으시고 예, 그냥 굳이 뿌리 바짝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네, 예. 여기는 그냥 싹 스쳐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저희 컬리 앱솔루트 샴푸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마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세요?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또 예쁘게 제가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완성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되게 뭐랄까요? 제가 기대치보다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건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고 나서 보시면 예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예쁘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19mm하고 19mm하고 22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저희 또 피카에 있는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있죠? 샤이니 왁스에다가 이 샤이니 왁스는 윤기를 많이 내주고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샤이니 왁스를 가지고 여기에 또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 리퀴드 액션, 그죠? 리퀴드 오일이 있거든요. 요 친구를 두 펌프만. 근데 오일은 뭐랄까요? 되게 라이트해요. 네, 딥하지가 않고. 그래서, 네. 와, 예쁘다. 우리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머리 한 번만 꾸덕꾸덕 해주세요. 마음에 드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